뮤직온 TV 카논 화이팅 오 고랑노 미나상 워너비 어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데스 K-POP 아이돌은 물론 스타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저희 아스트로가 직접 맛보고 추천을 드리는 카노구르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네요 근데 이 비가 저희의 이렇게 세 명의 MC가 된 거를 축하해주는 그런 비인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멤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진짜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가 그 공깃밥 세 개, 세 공기를 먹는 게 없어요 이런 말 있지 매운맛 갈비찜 하나랑요 이게 깔끔하게 오늘 이렇게 세 명이 있으니까 오늘은 진짜 마음껏 먹어요 오케이 그쵸? 마음 놓고 예예 예. 여러분 여기 어디죠? 바로 상암동입니다 저희가 오늘 갈 맛집은요 네.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는 방송가 사람들도 인정한 그런 맛집이라고 합니다 인피니트 선배님들과 러블리즈 선배님들이 단골인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가면 인피니트 선배님과 러블리즈 선배님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이 그거는 네, 가봐야 알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그럼 렛츠 고! 고 고 고 고 주변에서 제일 예뻐서 잘 지내 내 찾으면 바로 그게 너지 아주 거스카미 느낌 쉽지 않아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 평생 이대로 가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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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 와. 냄새 대박 한번 쪄봐요 시기 여기 다 오셨네 여기 가수분들 다 오셨어 와 굉장한 선배님들 야.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워너비 어스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못한다 이거 야 저희가 다 먹고 저희도 여기 사인 CD 이렇게 딱 아 시작해 아스트로 걸어주시겠죠 저희도 자 그럼 렛츠 고 렛츠 고 네 저희가 드디어 네. 메뉴판이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네요. 딱딱딱 메뉴판을 딱 펼쳐보면은 이렇게. 오. 와우. 서울찜닭, 카레찜닭, 짜장찜닭이 있어요. 네. 여기 굉장히 특이하게. 네. 원래 보통은. 여기 찜닭 하면은 이제 간장 소스에 약간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좀 매콤한 네, 맛이 네, 나는 그렇죠. 그런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카레랑 짜장이 있어요. 오, 되게 그리고 여기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보통 맛, 네. 매운맛, 아주 매운맛. 사시가 또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그렇죠. 때문에 서울 찜닭에 선택권을 드릴게요. 어떤 매운맛을 고를지. 네. 뭐 제가 이거 먹는 건가요? 네, 고정이에요, 고정. 아주 매운맛 같아요 제가 이걸 먹으려고 네. 우유까지 준비했어요 그럼 소소소를 시키고 약간 소소한 재미를 같이 드리자고요 소소지 네 좋아요 진짜 맞는 게 그럼 주문을 제가 Let's go 와 채모를 먹고 이렇게 예뻐 beautiful girl 스치는 남자들마다 그냥 못 지나가 눈 돌아가 평범한 말투 속에 넘쳐 흘러 애교 I will get your kiss 비로 말도 못 걸어도 별거 아닌 장난에 이미 난 반쯤 넘어갔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와 3대장 3대장이 나왔어요 와 서울찜닭 와 잘했습니다 이따라 할게마 저는 이거 소스 미터 아 닭다리 올걸
이것도 약간 매운데? 매워? 아닌가? 아, 안 매운데? 약간 왜? 매워요. 약간. 완전 진짜 약간. 아, 근데 이거 닭이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이 아예 안 들어요. 먹어볼까? 네. 어떡합니까? 왜요? 바지에 튀었습니다. 이제 앞치마도 했겠다. 제대로. 장애물은 없어요. 보험됩니다. 와우. 자, 소스부터 또 뿌려주면. 아니, 저는 고기 위주죠. 목이에요, 그럼 목. 아, 목이요?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살을 먹어볼게요. 장난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없어요? 이거 새로운 맛이에요? 와우. 이거는 약간 맛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짠맛, 단맛, 매운맛이 약간씩 공존해요. 약간의, 그러니까 원래 카레에는 약간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좀 매운맛이 있는데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드셔도 이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닭도 하나 알겠다 해서 닭도 하나 해서 자 치즈 방금 먹은 치즈떡도 하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소스를 좀 근데 이게 여기 네. 자세히 보면 전 가운데 네. 야, 땡초가 있네. 땡초가 가장 매운 고추 그쵸 이건 맵다 그쵸 고추는 맵다 가운데 네. 심어주시고 심지어 빨개요 네. 젓가락질 정말 못한다 아주 잘해요 7살이라도 매운다고요 자, 먹겠습니다. 근심이 네. 놀라요. 아씨. 오늘 저희는 얼마나 들겠어요? 아유. 매워? 매워요? 많이 매워? 먹어볼게도 매워? 하나가 안 먹어. 이게 먹자마자 확 들어. 확 올라가네. 확 올라가네.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그냥. 우는 거 같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매운 걸 좋아해서 엽기떡볶이나. 고기에는 되게 별로 안 맵죠? 네, 그냥 무게는 그냥 안 맵어요. 그냥 간장소스 같아요. 냄새도 그렇게 매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걸 다 한 다음에 약간 캡사이신 네, 캡사이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근데 우리 아까 또 하나 더 시킨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셀프 주먹밥이라는 거. 좀 뜨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단무지가 들어가요. 아~ 네, 이렇게 참기름과 단무지와 김의 조합. 이게 먹기 좋게 원래 이거 닭발이랑 되게 잘 먹어요. 세트로 보통 나와요. 이게 매운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매운 거와 같이 한번 오 시도예요 시도? 시도 이렇게 해서 아 맛있겠다. 와 입이 크네. 나 먹을 때까지 얘기해줘요. 최고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소이. 진짜 잘 먹는다. 아, 그럼 나는 나도 그러면 다른 걸 나는 카레를 안 먹어봐. 그럼 진짜 짜장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먹어보지 말 알 거예요. 아, 진짜. 행복하다니까 이게 먹는 순간에 저는 이건 당면이라고 안 되는데 소리를 맛있게 먹네 지금 소리가 있는 게 왜 항상 웃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맛있으면 웃어 맛있으면 웃어 잘 떨어지시더라고요 떨어지시더라고요 거미줄 같은데 거미줄 대박이야 이거 이번에 그 낫또? 낫또 같은 느낌 이따다키마스 아우 맛있다 끝
오. 와우. 그대만 허락할게요. 그대가 유일. 꼬치도 담아내시다. 아, 진짜 잘 먹었어요. 서울진 딱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매운맛 조절이 가능해서 입맛대로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토핑도 있으니까 진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쵸. 또 포장도 가능하다면. 오늘 포장해서 멤버들. 아니, 우리가 저처럼 우리 가서 또 앞에서 또 먹어야 돼.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세 멤버가 만나길 바라면서 화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 네. 다 같이 카노 파이팅!